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어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비호감이 이제 알아서 수위 조절해서 내보내세요. 막내 칠. 무슨 이거 뭐야 성인 놀이야? 자 우리가 이제 있잖아. 네. 일단 우리 둘 다 막내잖아. 요 맨. 예 맨. 여학생 때부터 맨날 같이 붙어 있는 두 명이에요. 아 일단 솔직히 저희가 로맨트잖아요. 맨날 같은 방도 쓰고. 네. 그런데 같은 방도 쓰고 하니까 저희 진짜 성인 거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게이란 것까지 다 맞아요. 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만의 그 비밀? 이미 어떻게 말해? 둘만의 비밀. 오 한국어 어려워. 둘만의 그러니까 둘만 아는 비밀? 둘만 아는 비밀. 둘만 아는 비밀을 이제 대중들이 모르는 비밀을 그쵸?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슨 비밀 있어? 솔직히 비밀 없어.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아니, 나가면 안 되는 네. 거 있어요. 일단 저희끼리 솔직히 형들 이제 할 때도 있었죠. 아 당연합니다. 네. 아 이제 저희 또 당연히 이게 남자끼리 가끔 뭐 의견 안 맞으면 뭐 약간 티격태격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 방에서 되게 많이 다퉜다. 그니까요. 근데 만약에 유겸이 티격태격 하고 왔어요. 이제 저한테 와서 아 남자 진짜 모르겠어. 제가 티격태격 하면 야 나 이 형 진짜 모르겠어. 서로 그러면 틀어줘. 진짜 웃겨요. 그럴 때 있지. 예. 그러면 뭐. 아 나 근데 저번에 그때 옛날에 뭐지 우리 그 옛 완전 좀 옛날이었어. 애인가 딱 좋아. 애인가 하자지. 너 이제 우리가 좀 막내들 자체가 형들 이제 좀 불만이 있어서. 아 맞아 맞아. 그지 알지. 근데 재홍이 형 이제 형들 와서 누군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얘기하고 와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솔직히 막 그런 거 있어요. 형들 아 선 지켜야지. 아, 아 저, 이게 저희가 형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이런 경험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지났어요. 지금 네.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게 근데. 정말 다시 얘기하는 게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제 형 그냥 되게 웃겨요. 막. 형들이 막 이제 선 지켜야지 하고 아 선 지켜야지 되게 다 막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형은 이런 거 나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야 너 솔직히 이 행동은 선 너무 넘은 거 같아. 그럼 나도 근데 형도 그 행동을 하잖아. 밴님이 그런 말을 되게 잘해요. 형들이 가끔은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야 우리 팀원은 야 막내 좀 세다. 아 그래서 네 밴님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형 나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밴님이 아 나 저 형 모르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형 들어와서 야 니네 솔직히 니네 또 솔직히 레이하고 있네. 아야 그때 우리 근데 우리는 아닌데. 우리 팀원 진짜 좋아요. 이게 안 맞춰도 될 아 이거 안 맞췄는데. 근데 진짜 맞아요. 같은 생각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 이게 막내의 힘입니다. 저랑 뱀뱀은 뭐 우리 사업을 다 샀어요. 우리 TV니까 우리 TV 또 우리 공감인데 저희랑 뱀뱀은 연습생 때 오히려 진짜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모르 싸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저희는 이제 연습생 때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데뷔하기 전에부터 이미 좀 서로 많이 잘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유겸 보자마자 저 그냥 이 사람 왜 이렇게 비호감이 이제 생각했었어요. 키 커가지고 비호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는 네. 진짜 원래 제 춤 선생님이 여기 회사 춤 선생님이었는데 뱀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뱀뱀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가 너보다 어린데 이렇게 춤을 잘 춘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네가 처음 어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동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사 직원 누나가 뱀뱀의 무릎을 앉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였대요. 근데 그때가 제가 중2예요. 맞아요. 15살인데 15살에 한국 중2가 한국 사람 중2가 15살인데 직원 누나 무릎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 키 아직도 150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해가 되지. 보니까 이해가 맞아요. 돼요. 진짜로 아 나 같아서 그러겠다.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뱀뱀은 이랬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뱀뱀은 완전 솔직히 연습생들 야, 중에서도 인생 얘기 연습생들 중 사이에서도 좀 스타 느낌? 내가? 저 뱀뱀은
되게 모래도 이쁘고. 아 어렸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동갑인데 그러니까 진짜 거의 지금 이 얼굴 그대로예요. 맞아요. 저랑 유겸의 인생 이야기를 시원하게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걸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켜보고 이게 추억삼아 재미로 얘기한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맞아요. 마시고. 원래 이렇게 힘들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얘기하면 그거 진짜 웃겨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별일도 아니었어요. 아, 진짜 잘해.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점점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점점 이게 18살, 9살, 20살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또 인생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점점 뭐 stronger 해지니까 뭐 아직 인생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5살 때보다 좀 더 많이 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뱀뱀 유겸 인생 방송이었습니다. Peace. 뿅! 뿅! Now watch me rip.